대한민국 다양한 직업 속 치열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현장 24시 지금 시작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택배 물량도 급증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택배 기사들. 한 450건에서 500건이요. 물량 때문에 지금 쉴 수가 없죠, 사실은. 쏟아지는 배송 물량에 끼니 거르는 건 기본. 일상이 뜀박질인 그들의 치열한 24시 함께 따라가 보시죠. 택배기사의 출근은 여느 직장인보다 빠른 편입니다. 배송할 택배를 분류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먼저 수천 개의 택배 상자를 지역별로 분류한 다음 각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의 트럭에 싣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특히 요즘엔 한 차에 싣는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류 작업이요? 네, 별다리다 큰 차에다 싣고 오면 그 물량을 각 차에다가 자기 주도지에 맞게 자기 배송구역에 자기 물건을 분류해서 다 상차. 코로나 전에는 한 300개 초중반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400개 중후반으로. 택배기사 홀로 하루 배송해야 하는 택배 물량은 평균 470개. 그러다 보니 특별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경로를 해가지고 이게 정리해서 놓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아침 대충 놓는 게 아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쪽에다는 맨 나중에 갈 거. 그다음에 앞쪽에는 처음에 갈 거. 배송할 주소지 순서를 계산해 트럭을 가득 채우는 데만도 5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습니다. 상차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상차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곧 금인 택배기사에겐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깝다는데요. 오늘 담당구역은 어디세요? 분당동 거기가 186번지. 번지수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죠. 저희 고객님 한 분 한 분 거의 다 기억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같은 곳이다 보니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외우는 경지에 다다랐는데요. 배송을 완료한 후에는 이제 완료 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완료를 쳐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거 안 치면은 돈 없어요, 저희.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천직이 된 직업. 그래서일까요? 배송할 때만큼은 없던 체력도 소산합니다. 수많은 계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쉼 없이 택배를 전하는 모습. 빠르기라면 뒤지지 않는 제작진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 선생님 엄청 빠르시네요. 4년 전에는 날아다녔어요. 조금 자주 자칫 늦춰지면 8시 반에도 못 끝나요.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한 택배 물량. 요즘엔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거의 다 힘든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힘든 것은 엊그저께 엘리베이터가 안 됐어요. 그 집은 하나하나 다 날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5층까지. 그럴 때는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들죠.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선 주민이 택배기사의 마스크 착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단 처음은 아닌데요.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현실. 하지만 현실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쨍하게 볕들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이죠. 아니 선생님 다리가 왜 이렇게 튼실하세요? 언뜻 보기엔 튼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핏줄이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한 상처가 남아있는 다리입니다. 몸이 아파도 그 물량은 하루에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디션 조절은 필수라고 봐야 되죠. 무엇보다 고마운 분들을 위해 오늘도 힘을 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고 이렇게 매일 고생하시고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좀 아쉬운 안타깝죠.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예. 힘드시죠? 아이 우리 사장님 때문에 이 살아요 저는. 아이 더우신데 그냥.
이제 오시면은 땀을 많이 흘리시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냥 음료수 같은 거 그냥 소소하게 한 잔씩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도 좀 드리고 있고요. 지친 일과 속 단비 같은 존재.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땐 예민하다 보니 그 어떤 음식보다 물 한 잔이 최고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물비만 차가. 아니 이렇게 일할 때는 다른 걸 먹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들어가. 아 몸도 무거워지고요. 예, 예. 몸도 이게 이제 배부르면은 또 뛰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안 먹게 되고. 시원한 물 한 잔에 담긴 이웃들의 고마운 마음이 있어 더욱 든든한 거겠죠. 7시간 이상 홀로 고군분투한 끝에 그 많던 택배 배송을 모두 끝냈습니다. 무려 470여 개. 혹여라도 놓친 것은 없는지 배송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마지막 가벼워진 트럭을 보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봅니다. 아, 오늘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아, 네, 이제 퇴근이신 거네요? 네, 퇴근입니다. 마누라랑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현장. 어둠이 찾아올 무렵 남들은 퇴근하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택배기사의 업무는 끝이 없습니다. 시판은 다 실어 가야 돼요. 실어서 본인이 실어 가야 돼요.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내는 택배를 수거해야 하는 집화 작업 때문인데요. 하루 약 90여 건이 넘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작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다 실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실은 택배들은 분류 작업을 위해 물류센터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두가 잠든 새벽부터 배송을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에는 주로 이렇게 신선식품 이제 이렇게 드시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책상이나 이런 것도 배송을 하기는 합니다. 바로 새벽 배송을 전담하는 택배 기사님인데요. 저희는 밤 10시까지 출근해서요. 아침 8시 퇴근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배송이 빨리 오니까 밤 12시에 주문을 하면은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당일 자정에 주문하면 그날 아침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주문하는 사람에겐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없죠. 고객님, 제가 앞에 무사하게 배송을 전달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새벽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배송 열정. 이건 좀 무거워 보이네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예전과는 달라진 시선을 가장 최전선에서 실감한다는 이들.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뭐 뒤에서 수근거리는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쪽 고객님들은 안 타고. 그럴수록 더 묵묵히 더 착실하게 배송 작업에 임하게 된다는데요. 힘들기만 할 것 같은 새벽 배송도 오히려 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간에는 이렇게 차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간에는 그냥 차를 세워도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새벽 배송의 장점이라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무렵까지 야간 배송 작업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대망의 마지막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집까지 배송 완료됐습니다. 퇴근하셔서 뭐 하실 거예요? 씻고 자야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아, 정말요? 네. 택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택배 기사들. 그들의 24시를 응원합니다.